안녕하세요. 9월 18일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의족이 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그것은 값진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부어 그의 수염과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것 같고, 헤르몬 산의 이슬이 시온 산에 내리는 것 같다. 시온은 여호와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곳이니 곧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 아멘. 어제 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추석이었는데, 풍성한 한가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추석 명절을 보내고 오셨나요? 결혼 전 명절을 생각하면 음식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던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몇날 며칠을 혼자서 이리 뛰시고 저리 뛰시며 그 많은 재료 준비와 그리고 심지어는 방까지 세시며 떡을 펴고 써시는 그런 수고를 하셨던 어머니가 생각이 나네요. 막내인 저도 나름 바쁜 스케줄로 슈퍼에서 어머니가 빠뜨리신 물건을 사오는 심부름과 하루 종일 전을 부친 언니 옆에서 각종 전에 밀가루 옷과 달걀 옷을 입혔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나면 친척들이 오셔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처음엔 반갑게 만나서 인사하시던 친척분들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크고 작은 말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왜 즐겁게 놀다 가시지? 왜 자꾸 싸우시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커서 어른이 되다 보니 그 다툼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고 사연들이 있었던 거죠. 시편 133편의 저술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화합과 연합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주석에 따르면 이 시는 다윗 왕 시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통합되었을 때나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후 이스라엘이 다시 화합할 때와 관련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시 연합된 시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133편 1절을 보면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의족히 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형제의 아름다운 교제의 소중함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제는 혈통으로만의 개념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총칭하는 단어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기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호적인 사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태도로 보이는 백성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다윗은 자신을 반대하던 무리들과 극적으로 화해를 성취하고 명실공히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하나됨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증오와 질투로 인한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고 한 형제로서 다시 화목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2, 3절에 보면 형제 간의 좋은 우애를 보면서 느낀 소감을 두 가지 비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론이 대제사장에 임명되었으며 향기로운 기름이 그의 머리 위에 부어져서 긴 수염을 타고 흐른 것이고 또 하나는 헤르몬산의 이슬을 들고 있습니다. 헤르몬산은 그 높은 고도 때문에 이슬이 풍부하게 내려오는 지역입니다. 이슬은 건조한 이스라엘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이슬은 생명과 축복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시편 133편에서 헤르몬산의 이슬은
형제 간의 화목과 조화를 비유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가장 높은 산인 헤르몬을 언급한 이유는 바로 대제사장이며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축복을 소유할 때 비로소 진정한 연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고 오직 영적으로 통일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형성되는 유대를 말합니다. 시편 133편을 볼 때 사실 저는 저의 형제 자매가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좀 더 살펴보니 저희 형제들뿐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을 언급하는데 좀 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형제들에게 섭섭한 점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이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러한 점은 있는지 저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작았고 저의 마음도 작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축복을 소유할 때 비로소 진정한 연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나의 형제 자매들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서로 사랑할 때 트루디 사모님의 말씀처럼 심기운 자리에서 꽃이 피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위의 아름다운 연합의 꽃을 피우는 자들이 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